네, 우리 포트 안에도 이제 있는 종목인데요. 스카이라이프, 아까도 자세히 좀 얘기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사실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스카이라이프 포트폴리오 안에서 지금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이 스카이라이프가 삼성 엔지니어링의 상승 초입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좀 보여지고, 또 우리가 지금 뭐 2차 전지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 뭐 OTT 관련주 스카이라이프를 꼭 주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로 따지면은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이제 위성통신 쪽에서 이제 현대 HCN에 인수를 하면서 국내 1위 기업으로 도약을 하면서 그동안에 뭐 굉장히 많은 자사주도 매수를 했고, 굉장히 저평가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KT가 올라갈 때도 아주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좀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넷플릭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새로운 컨텐츠 증가 수요에 따라서 고객에게 니즈를 제공하고 있고, 자체 OTT 플랫폼 토핑을 통해서 웨이브, 왓챠, 유튜브 등 시청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언택트 관련주로 최근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나서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 하나가 과거 LG유 플러스가 넷플릭스 서비스를 제공 후에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매출이 또 그렇죠.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 시청자는 가입자 수가 증가로 인해서 동사의 이번 서비스 시작이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른 뭐 대형 통신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통신사들이 과거에 그 했던 매출과는 또 다른 어떤 매출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들, 스칼라이프 강철 부대도 좀잘 보고 있기 네. 최근에 때문에 강철 부대가 네. 굉장히 시청률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좀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들어볼게요. 네. 자, 스카이라이프 뭐 차트를 보기 전에 뭐 LG U 플러스, 뭐 LG 헬로비전. 헬로비전이 같은 업종인데 최근에 급등으로 올랐었다고 한다면 네. 한 번에 좀 시세가 나왔죠. 스카이라이프는 지금 바닥에서 천천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기관이 매도했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 4월부터 바뀌어버렸어요. 매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보고 이 종목을 볼게 아니라 대형주기 때문에, 그래도 중대형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고, 콘텐츠 사업이 이제 확대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PP 제작 역량까지 갖춘 스카이TV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뭐 TBS죠? TPS죠. 방송, 인터넷, 전화 모두 결합 상품이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는 분명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 스카이 TPS 가입자 순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오늘의 거래량이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가격에서도 외국인 보험권이 지금 대량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신고가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증가되는 신고가고, 아침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또 다시 60분봉 5일선을 타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돼지고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주차트 기준으로 이게 바로 상승 장악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별주 같은 경우는 또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중대형주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장악을 했다는 것은 당분간은 시세를 한번 주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고요. 월봉 60일선이 돌파가 된다면 위가 정말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이렇게 정말로 많이 떨어진 기업 중에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오를 때 올해 원전주라든지 주목을 안 했을 때 제가 한전 기술을 말씀드렸었죠. 지금도 아마 스카이라이프가 여기서부터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주목이 정말 많이 될 거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5,000원을 1차적으로 보고, 그다음부터는 추가적으로도 2만 원 이상 볼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